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63주년 38 민주의거 기념식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이병입니다. 오늘 3월 8일은 대전의 고등학생들이 자유당 정권의 부정과 부패에 항거하여 학원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외쳤던 38 민주의거 기념일입니다. 오늘 기념식을 통해서 63년 전 대전의 학생들이 용기와 정의로움으로 지켜낸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이 땅에 민주가 영원히 푸르르길 희망하며 제63주년 38 민주의거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정면의 국기를 향해 서주시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예를 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애국가는 38 학생 101장 수상자인 계룡 디지텍 고등학교 임채응 학생, 대전 고등학교 오범석 학생, 대전 이문고등학교 허민우 학생, 청란 여자고등학교 임주아 학생의 선도로 제창하겠습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 및 민주운동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38 민주의거 참여학생들이 향하던 최종 목적지는 옛 충남 도청사였습니다. 하지만 정의로웠던 학생들의 행진은 목척교를 지키고 있던 무장경찰의 진압에 가로막혔고 저 멀리 도청사를 눈앞에 두고 목척교를 건너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38 민주의거가 일어나게 된 배경과 의미를 영상으로 만나보신 후에 그날의 의거를 재현한 창작 뮤지컬 공연을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배우 남명렬입니다. 저는 대전에서 태어나고 대전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보문고등학교를 졸업했지요. 지금 여기 계신 학생들처럼 38 민주의거에 참여한 학교 출신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지금 우리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평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의 시대는 결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배님들이 불의에 굴하지 않고 투쟁해서 쟁취한 덕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자랑스러운 38 민주의거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자랑스러운 그날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날 우리는 저 다리를 건너지 못했어요. 지금은 누구나 건널 수 있는 다리가 되었지요. 목척교를 건너는 모든 사람들이 38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그들은 이 땅에서 민주를 교육받은 첫 번째 세대였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학생들이 바라본 세상은 정의롭지 못했습니다. 당시 집권당이었던 자유당은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갖가지 선거 부정을 자행하였고 정의를 갈망하던 한밭의 학생들은 자신의 손으로 민주를 되찾아오기를 희망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자유를 향한 함성과 함께 학교의 담장을 넘어 달렸습니다. 찢겨나간 이름표는 흙바닥을 뒹굴고 떨궈진 교모마저 흑발에 짓밟혔지만 민주를 갈망하는 청년들의 용기는 더욱 끌어올랐고 민주를 향한 행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순수하고 떳떳했던 시위를 누군가 왜곡하더라도
연행된 학생들이 취조와 온갖 회유의 고초를 겪더라도 그들은 굽히지 않고 앞으로 또 앞으로 전진하였습니다. 그렇게 대전에서 시작된 정의로운 행진은 마산의 3.15 의거를 거쳐 마침내 4.19 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땅 위에 민주가 영원히 부르길 바라며 오늘 그날의 정신을 기억하고 그날의 용기를 되새기며 함께 나아가려 합니다. 1960년 3월 제4대 대통령, 5대 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집권당이었던 자유당은 또 한 번 정권 연장을 목적으로 온갖 선거 부정을 자행했습니다. 대전 지역 우리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집권당 나팔수로 전락한 서울신문을 강제로 구독하게 했고 학생들 가정 방문을 빌미로 한 사전선거 운동과 파견사복 경사들의 교내 동향 감시를 받았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정권의 부정과 불법에 대한 반발이 차올랐고 어른들이 하지 못한다면 우리라도 나서라는 마음으로 똘똘 뭉쳐 의거를 결의하게 됩니다. 다들 들었지? 얼마 전에 대구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대. 어떻게 할 거야? 그냥 가만히 두고만 볼 거야? 우리도 뭐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더 이상 참고 싶지 않아. 어른들이 못하면 우리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해. 맞아. 이건 내가 하는 민주주의가 아니야. 부정선거가 판치고 학교에서는 감시당하고 지금 세상은 자유롭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아. 내일 공설운동장에서 야당 선거 유세가 있어. 그래서? 배운 대로 하는 거야. 우린 학생이잖아. 우리가 배워왔던 민주주의를 배운 대로 실천하는 거지. 정의로운 목소리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외칠 수 있어야 해. 대전 지역 고등학교 연합 시위를 모의하고 결의문을 작성하면서 우리의 혈관은 민주의 맥박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주먹은 불끈 치어지고 가슴에서는 뭔가 메어 올라오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학교의 담장을 정의로운 행진과 자유로운 함성을 더 이상 가두지 못했습니다. 가진 건 맨주먹과 스크럼으로 연결된 친구들이 전부였지만 그날의 행진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얘들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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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을 불끈 쥐어라 함성을 울려라 할 거는 내딛자 주먹을 불끈 쥐어라 함성을 울려라 할 거는 내 지푸른 꽃빛이 찬란했던 날
정의의 행진이 시작되는 날 민주여 간절히 불러본다 민주여 뜨겁게 외쳐본다 민주여 민주여 진리를 사랑하는 우리는 최근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우리 뜻에 배치되는 도당국과 학교의 처사에 대하여 그 잘못을 깨닫고 조속히 학원의 자유 보장과 학교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강력한 시정책을 강구할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학원의 정치 도구화를 단호히 배격한다. 배격한다. 하나, 서울신문 강제 구독을 배격한다. 배격한다. 하나, 학원의 자유를 보장하고 학생 동태감시를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하나! 신성한 학원에서의 선거운동을 배척하며 어떠한 사회의 침략도 용납할 수 없다! 하나! 우리의 거사는 오로지 정의감과 순수한 자발적 의사에서 나온 것임을 밝힌다! 민주여 내 몸을 점령하라 그날 자유의 함성을 내지르던 학생들의 행진은 정의로웠습니다. 강경하고 폭압적인 경찰들의 진압에 온갖 상처를 입으며 목적결을 건너지 못한 채 여기저기 흩어진 것도 잠시 그들은 또다시 모이고 또다시 외치면서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대전 청년들의 용감한 행진으로 민주주의를 향한 불씨는 꺼지지 않고 전국으로 타오를 수 있었습니다. 63년 전 정의의 행진과 자유의 함성이 생생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날의 용기가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는 걸 언제나 기억해야겠습니다. 이어서 국무총리께서 기념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38 민주의거 유공자와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장우 시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은 대전 충청 지역 최초의 민주화 운동인 38 민주의거 63주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먼저 우리의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와 가족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날의 뜻을 이어오신 38 민주의거 기념사업회 김용재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1960년 3월의 봄은 냉혹했습니다. 장기 집권을 노리던 정권의 부정과 편법이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며 온 나라를 긴장과 불안 속에 얼어붙게 했습니다. 마침내 총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있던 3월 8일 이곳 대전의 학생들이 무도한 정권의 억압에 항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합 시위 계획이 드러나는 위기 속에서도 대전 고등학교 학생 1천여 명이 자유와 민주 회복을 위한 시위에 나섰습니다. 가혹한 탄압에도 절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대전 상고를 비롯한 다른 학교 학생들과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더 큰 정의의 함성으로 확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구에서 시작된 민주주의의 열망이 한밭의 학생들이 주축이 된 38 의거를 통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 3.15 의거와 4.19 혁명으로 이어지면서 한겨울 초롱성 같았던 정권이 무너지고 대한민국 민주화의 봄을 열어가게 되었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의 민주주의는 위기 때마다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국민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처럼 숭고한 민주화의 유산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데 더 큰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대전 시민 여러분이 마음을 모아주셨던 38 민주의거 기념관이 내년에 개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습니다. 이 기념관이 미래 세대에게 38 의거 정신을 전하는 값진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전 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면한 글로벌 복합 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담대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혁신의 돌파구가 산업의 현장, 배움의 현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22일 대덕특구에서 열린 벤처 창업기업 규제 혁신 현장 간담회에 참석하여 우리 기업인들의 창의와 열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덕특구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개발의 산실이었던 대덕이 대한민국 혁신의 중심이 되어 미래 산업을 이끌어가는 견인차가 될 것입니다. 세계 지식재산기구도 대전을 세계 3위의 과학기술 도시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전이 세계적인 혁신 클러스터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힘껏 지원하고자 합니다. 특히 공공 데이터 활용 등 혁신 기업들의 창업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가 있다면 과감히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젊은 도시 대전에 힘찬 도전을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고귀한 38 정신을 되새기며 자유롭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의 힘과 지혜를 모으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한밭 학생들의 38 민주의거로 민주주의의 열망이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이 땅에 민주화의 봄을 열었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다음은 38 민주의거를 기념한 시 우리들 세상의 깨어남을 위하여 낭독이 있겠습니다. 낭독은 38 민주의거에 참여하신 권호덕, 김영광, 김효경님과 의거 참여학교 후배인 대전고등학교 유빈,
대전 여자고등학교 강민서, 우송고등학교 김동혁, 보문고등학교 강태우, 호수돈 여자고등학교 임다경 학생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아울러 낭독 배경 연주는 국가유공자 자녀들에게 음악교육 봉사를 아끼지 않는 클래식 기타리스트 전장수님과 또 현악 사중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낭독이 끝나면 그날의 학생들과 오늘의 학생들이 함께 손을 맞잡고 목척교를 건너 푸르른 민주를 향해 행진하는 영상을 보신 후에 기념곡 전설 속의 누군가처럼을 가수 솔지와 대전 지역 학생 합창단의 합창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1960년 그해 3월 우리는 제복을 입은 고등학교 학생이었습니다. 제4대 정부통령 선거운동으로 더욱 불거진 부정과 부패, 억압과 폭정, 그렇게도 어지럽고 혼탁한 사회 공기를 마시며 푸른 하늘로 고개를 내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교실을 밀치고 나와 끓는 피 울먹이며 맨손으로 독재 정권 타도하는 시위를 감행했습니다. 자유와 민주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며 숭고한 시민정신이요 나라사랑 뜻이라고 우리는 감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육박전과 유혈사태, 연행과 구속, 그 깊은 상처와 이지러진 아픔을 새기면서 정의를 갈망하던 젊음의 사명. 그렇지요. 이제는 역사의 쾌거로 빛나는 38 민주의거. 자랑스럽게 가꾸어갈 값진 자긍심으로 생생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역사와 말씀을 나누며 역사의 선도적 민주 역량을 다시 새기며 이렇게 우리는 새 봄을 맞이합니다. 꽃향기 철철 넘치는 38의 도시, 38의 동산에서 솟아나던 격동의 암성, 어디쯤 울려오고 있는가 싱싱한 그 소리를 찾아 우리는 오늘 이렇게 모였습니다. 모여서 민주의 만세를 외칩니다. 우리들의 세상에 뛰어남을 위하여. 63년 전 선배님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기억하고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지켜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의 세상에 깨어남을 위하여. 1960년 3월 8일의 행진은 벌기의 행진이고 투쟁의 행진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한 투쟁이었냐? 자유를 위하고 민주를 위하고 정의를 위한 그러한 투쟁이었습니다. 63년 전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꿈을 꾸었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그 꿈이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행진을 기억하고 번호를 걸어나가고자 합니다.
언젠가 누굴 위해 살아왔는가 여긴 지금 어딘가 어린 적 그대의 꿈들을 그저 그대가 만든 소설이었나 이제 한번 생각해봐 그대 안에 다른 너 움츠리지 말고 너의 날개를 너의 세상 봄이 오물 알게 하는데 Can you see the heart you want? 부질없는 그대 몸짓은 그 누구에게도 느낄 수 없게 해 No one knows the way you feel 그대 아직 늦지 않았어 두 팔을 벌려 너의 날개를 펴고 You can soar and touch the sky 전설 속 그대의 미래를 향해 활활 날아봐 이제 한번 생각해봐 그대 안에 다른 너 그대의 미래를 향해 활활 날아봐
열창해 주신 가수 솔지님과 대전 지역 학생 학천단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기념식 마지막 순서로 38 창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반주에 맞춰 함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빛나는 민주를 위하여 한밭의 학생들은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38 민주의거의 높은 뜻을 기리면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더 자유로운 내일을 향하여 그 행진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3주년 38 민주의거 기념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돌아가십시오.